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공개 사과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라고 부른 전 7급 비서가 오늘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배달한 포장음식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 1일 사용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결제 대금을 쪼개고 합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추가된 의혹은 공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청 7급 비서 A씨가 5급 배모 씨에게 성남시의 베트남 음식점에 들리겠다고 보고한 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A씨는 이 보고 20분 전쯤 배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 음식점에서 할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들고 오고요. 지난 것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드리는 거죠, 안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두 장으로. 카드 결제액을 12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초과분은 과거 다른 결제에 합쳐 역시 12만 원이 안 넘게 조정한 겁니다. A씨는 도청 법인카드 1일 사용 한도인 12만 원을 의식한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법인카드로 쇠고기 등을 구입할 때 의심을 피하려고 결제 대금에서 100원 단위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냐고 되물었던 A씨. 오늘은 쇠고기 외에 초밥과 백숙, 중국 음식 등 100만 원어치, 카드 결제 기록 10건을 공개하며 김 씨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